신춘당 나비선녀입니다.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춘년 2021년 신춘년 월별 운세 말띠 분들 7월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말띠 분들도 영마의 행운이고 영마의 기운이 들은 만큼 정말 바빴던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이분들도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많이 설철되고 움직임이 많았던 반면 이분들 역시 건강의 피로라든지 안정적이지 못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 말띠 분들 역시도 7월 달에는 이 중반이 달려왔듯이 지금까지 초반에 힘들게 정말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따르지를 못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분들은 오히려 구설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부부간의 갈등 또 가정사 문제로 좀 많았을 것이고 또 이분들 역시 또 상문수가 들어오다 보니 부부간의 갈등 또 부모 형제간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집안의 우환 상문수가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을 건데 또 이분들은 오히려 또 올해 바뀌는 운이 들어오다 보니 또 시작을 못하신 분들 역시나 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작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릴렉스를 하신다라면 문서라든지 이동 변동이 들어오고 강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도 과감하게 잡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정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개실이 사업을 하시고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구설이라든지 관제 송사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시고요. 또 계획표를 잘 세우고 신중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. 또 20세 말띠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56세 말띠 분들은 이달에는 관제 소송 시비수가 들어오고 부부간에 크게 갈등이 한 번이 올 거라고 보이니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시고 짚어가시고요. 또 말띠 분들은 이달에는 변화가 많은 반면에 또 건강이라든지 시비수, 구슬수가 많이 따르고 사고, 낙매, 또 아팠던 부분이 또 건강 부분이 또 호전된다기보다는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도 한번 좀 짚어가시고요. 말띠 분들 역시 오히려 또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던 만큼 시작을 못하신 분들은 또 과감하게 움직이시고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또 뭐 확장을 한다, 뭐 또 새로운 터전을 옮기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고 또 누군가가 뭐 같이 동업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안 하시는 게 좋은 걸로 보이고요. 이달에는 조금 구설, 시비, 관제, 송사 특히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한번 좀 또 짚어가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